자기 세계가 센 사람들을 조금 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알려줘도 뭔가 받아들이는 수 있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면접을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 면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면접에서 이 사람은 글렀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나 이 사람은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기준 뭐가 있을까요? 신입들, 특히 신입들이나 신입들. 제 기준에서는 자기 세계가 센 사람들을 조금 피하는 편이에요. 어떤 자기 거죠? 스타일이 확고한 사람. 확고한 사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포트폴리오가 일단 포트폴리오 보면 좀 알긴 아는데 리얼 쪽을 해요. 리얼 쪽을 하는데 좀 채도가 낮은 리얼이에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이 채도가 낮은 리얼풍 빼고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저는 이거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 높습니다. 뭐 이걸 이것만 좋아하고 앞으로는 이걸 위해서 꿈을 키울 거예요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좀 피하는 편이고요. 피할 수 있겠다. 면접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은 네네. 그리고 보통 면접에서는 시켜만 주세요. 그러면 네. 제가 다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나요, 보통? 보통 근데 아닌 경우도 많긴 아닌 해요. 경우도 많아요? 그 신입으로 네네. 면접을 보러 와서요?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안 하지만 이 말에 그게 섞여 있는 경우가 섞여 있어요. 아, 핀트가 오는구나. 네네.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네, 직설적으로 안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좀더 미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보다 과거적으로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포트폴리오를 보고 아쉬워서 이거 다음에 이거 딱 너무 아쉬워서 이거 고치고 싶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는 분들이 오, 아, 포폴을 했는데, 했는데도 네. 다 만들고 났더니 너무 아쉽다. 이 부분이 너무 아쉽다 고치고 싶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걸 예전에 만들었는데 지금 봤더니 이 부분은 정말 또좀더 미래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자기 포트폴리오를 자기가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더 플러스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진짜. 저도 그렇고 옛날에 했던 작업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쉽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하면 되겠다. 그렇겠죠? 플러스 되는 포인트가 콕 집어서 뭐가 있을까요? 꼭 마야 써야 되나요? 아, 이런 느낌이죠. 아 마야를 쓰는 회사에 가서 나는 마야 못한다. 난 맥스로 퍼포를 했으니까 난 저는 그래서 마야 못 씁니다. 꼭 마야 써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쪽 그거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혹시 여기 맥스로만 만드나요? 뭐 마야 쓰면 안 되나요? 아니면 마야 써야 되나요? 이런 경우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실무이직 입장에서는? 혹시 뭐 마야를 회사 오시면 알려드리긴 하는데 혹시 뭐 그러면은 좀 힘드신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대답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 대답에서 또 올라오는 게, 저는 마야 한 번도 안 써봐서 좀 그런 거 걱정된다. 좀 걱정된다. 그리고 알려주시면은 저는 알려주시면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저는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쵸. 그러면 조금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진짜 거기서는 저는 진짜 이렇게 회사에 오고 싶어요. 만약에 마야를 가르쳐 주신다면 잘 배울 의향이 있고 오늘 면접이 끝나고 난 이후 집에 가서 바로 마야를 설치를 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100점짜리 답변인데. 저도 왜냐면 회사가 이 사람이 전부 다 잘하길 원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알려줘도 뭔가 받아들이는 수 있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받아들이시면 답변이 술술 잘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없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에는요, 면접관님이 어떤 내용을 궁금해하시고 어떤 내용을 넣는 게 좋을까요? 자기소개에서 많이 보시나요? 면접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잘안 보는 포폴만 편이겠네요. 네. 보잖아요. 포폴 보고 면접 볼때 자기소개 그 이력서 잠깐 보지 않나요? 혹시? 자기소개서 이력서는 보는데 네. 그 리더급을 볼때 오히려 리더를 뽑을 때는 자기소개서를 봐요. 아, 그렇긴 하겠다. 진짜 오히려 더. 네. 이 오히려 더 사람이 얼마나 정리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팀원이나 같이 했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고 면접 때 거의 파악을 하는 편이지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뭐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상한 어머니 밑에서 뭐 장남으로 태어나 이런 식으로만 안 하면 돼요. 그것도 좀 써볼까 해서 요즘엔 네. 제 자기소개서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챗GPT한테 재밌게 만들어줘 한 적도 있거든요. 아, 챗GPT에서 거기서 자기소개
네. 스릴러물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러면 재밌긴 하겠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니요 그렇게 하면 되게 잘해주기는 해요. 잘해주긴 해요. 네 저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그리고 나서 면접 때 아 이거 제가 챗 GPT를 이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바꿔봤다. 아 그러면 괜찮네.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얘는 AI나 이런 것도 잘 받아들이는구나 라가 될 것 같아서. 오픈 마인드군요. 요새 네. 아주 최신 기술 잘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나오겠네요 진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플러스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